그래서 뭐 만들어요? 비행기. 비행기? 로봇 안 만들어 오늘은? 넌 원래 주특기가 로봇이잖아. 응. 자, 이렇게 로봇 해서. 만드는 게 어려워. 마귀 얼 만들어. 자, 이렇게 넓은 데서 만들어 가지고 쭉 접어서 한 번에 자 정리할 수 있는 제품인데, 자 어떤 제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야, 인사. 없어요. 네. 메시지 잘 오세요. 콕딱지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정리 매트, 뭐 플레이백, 뭐 장난감 정리 주머니하기도 하고 뭐 김장 같은 거 하기도 하는 그런 제품인데, 예전에 한번 저 레츠고에서 받은 제품 이렇게 접는 거 레고 정리해서 아이들 가지고 놀 수 있는 제품인데요. 이번에는 조금 좀 큰 걸로 구입을 했습니다. 인터넷에서 요거 한 10,000원대 두 개를 요거 하나, 그 다음에 밑에 아까 있던 거 주황색 두 개, 자 이렇게 돼 있어서, 자 크기별로 뭐 색상별로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. 우와, 크기도 하여라. 자, 바닥이 넓어서 한 길이는 거의 한 150 정도 가로 세로 되는 것 같고요. 자, 요거 같은 경우 저 기존에 보여드렸던 거는 양쪽에도 잡아당기는 건데, 요건 조금 구입하실 때 알아보셔야 되는 게 요게 한쪽에서만 잡아당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건 좀 불편합니다. 구매하실 때 그런 거는 구매하셔서 아무래도 좀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게 좀 편할 것 같은데요. 현수 쪽 와서 레고 좀 봐주세요. 김현서 씨. 어? 자, 이거 야야야야야. 자, 이렇게 부어주시고요. 이것도 마저 붓자. 자, 레고 그 플라스틱 제품들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이 있는데,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펴놓고요, 여기서 이제 조립해서 이제 가지고 놓으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, 다 사용하신 다음에는 자 이쪽을 또 잡아당겨서 제가 한 손으로 접어서 자 이렇게 접어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, 선생님 좀 잡아당겨줘. 자, 이렇게 이제 말아서 정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. 자, 요거 같은 경우는 뭐 폴리에스테르 뭐 그런 소재도 되어 있는 거고, 조금 약간 좀 미끄럽고 뭐 비닐장판 같은 그런 좀 느낌 들어가 있고요. 요거 제품 같은 경우 예전에 그 레고 대처 사이즈 레츠고에서 뭐 사은품으로 받은 제품인데, 면 소재로 되어 있죠. 면 소재로 되어 있어서 좀 느낌은 포근한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잡이가 이쪽에도 하나 달려 있고, 자 이쪽에도 달려 있어서 이렇게 그냥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딱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저게 좀 낫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하고요. 그럼 뭐 저 또 재질이 나는 이런 게 좋다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게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, 아무래도 뭐 따지게 되면 요 양쪽에 저렇게 돼 있고, 자 면 재질 돼 있으면 좀 포근하긴 한데, 요건 좀 사이즈는 작은 편이고요. 요건 좀 사이즈는 넓은 편인데, 그런 거 살짝 아쉬운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하여튼 아이들 이렇게 집에서 남는 레고들 정리하기 좀 귀찮잖아요. 어디 불러 놓기도 그렇고. 이렇게 놓고 한꺼번에 재밌게 가시면 놓으실 거 좋을 것 같은데,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은사 씨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내가